안녕하세요, 머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보여드릴 거냐면요. 영상을 꾸준히 보시고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작업하면서 몸이 너무 망가져가지고 아 마사지를 받아야겠다 했는데 이왕 돈 주고 마사지 받을 거 얼굴까지 예뻐지면 좋잖아 이러면서 그냥 약속명가로 20회를 쿨결제를 해버렸는데요. 제가 이번에 너무 엄지의 신 같은 원장님을 만나가지고 약간 간증 영상을 촬영할 겸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제 작품을 많이 도와줘가지고 언니도 몸이 쑤신다고 하길래 제가 받으러 갈 때 같이 데리고 갔다 왔는데요. 그럼 언니랑 같이 경락을 받으러 갔던 날로 떠나볼게요. 오늘은 그래서 언니 데리고서 약속명가 교대 좀 가가지고 제가 끊어놓은 20회 쿠폰으로 언니까지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가 네 번째고 언니는 첫 번째라서 뭔가 언니가 좀 더 확실히 변화가 보일 것 같아가지고 언니는 원래 얼굴이 좀 작은 편이었어가지고 이 얼굴 축소보다는 윤곽 정리, 윤곽선 정리에 좀 더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런 건 자세한 건 원장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 같아서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경락을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받을 때는 이러면서 약간 시원한 아픔이 있었거든요. 근데 언니 약간 엄살이 심해가지고 받으면서 무슨 소리가 나올지도 궁금해요. 한 번도 안 받아줬지? 한 번도 안 받아봤어. 저는 받아봤는데 언니는 안 받아봤거든요. 좀 기대가 됩니다. 옆에서 같이 받아달라고 해야지. 그럼 저희 한번 가볼게요. 이거 하나 가지고 이거 떼까. 저희 이렇게 환복했고요. 들어가서 찍을 수 있는지 지금 허락을 받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꿀게요. 지금 스트레칭 해준 지금 크림 관리해드립니다. 크림도 포함해서 잘 가주세요. 양 손바닥 붙여서 이마에 붙여주세요. 뼈들 자극을 주어 부드러운 얼굴형으로 만들어주는 본테라피 관리 크림입니다. 질급합니다. 잘 왔습니다. 화질이 그렇게 좋진 않아. 근데 진짜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 같다. 위로 조금만 더 올라올게요. 여기가 엄청 되는 거. 근데 얼굴 형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약간 달라. 언니 둘 좀 도와줘서 그래서 저 방학 간다니까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막 너무 시원하다고 그랬다. 아 진짜. 언니 한번 받아보라. 제가 시원할까? 네. 바꾸면 진짜 시원해. 오성님도 비대칭이 심한데 오 한번 해주실까요? 언니분이 비대칭이 더 심한데. 아 진짜? 내려가자.
가슴 밑으로. 얼굴 이렇게 감싸서 만져보시면 턱라인 올라오거나 광대를 만져보시면 약간 그래도 많이 들어갔어요. 사라졌어요. 내 얼굴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목이 많이 밑으면 얼굴이 길어져요. 여기가 자꾸 들리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를 많이 밑으로 내야 돼요. 지금 얼굴 길이가 약간 짧아진 거거든요. 평소보다. 네. 어때요? 받자마자 이렇게, 기분은? 이렇게 묻혀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시원하지? 딱 떼고 나니까. 근데 눈썹 할 때 토할 뻔했어. 그치. 눈썹 진짜 아프다니까? 나 눈썹 할 때 여기 이렇게 구멍이 푹 뚫리면서. 근데 눈썹 원래 여기가 그 막 뭉쳐있다고 하잖아, 노폐물. 그래서 나도 가끔 여기 이렇게 하거든? 난 자신이 없어. 눈썹이 제일 무서워. 딱 만졌을 때 완전 다르지? 지금 부었어, 그 사이에. 그때 찍었어야 되는데, 찍었어? 찍었는데 누워있어가지고. 3일 뒤에 찍어야 돼. 여기가 짧아진 것 같지 않아? 짧아졌어. 그치. 다음 주에 한 이쯤 시간 되나요? 같이 오시는 거세요? 아니요, 저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계란 먹으면 안 되냐? 저 이거 계란 먹어도 돼요? 너무 배고파. 이거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분명 체했었잖아. 근데 드물, 내려왔어? 드물 계속 그렇게 하니까 나는 올라올까 봐 걱정했는데 갑자기 너무 막 배고픈 거야. 나 그래서 뽀로통했어 계속. 못 들을 것 같아. 지금 경락을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는 지금 경락을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받을 때 처음에 마롱이가 절 데려가기 전에 저는 참을성이 없고 몸살이 심하니까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한 시간 참을만 한 거예요. 아팠어요. 엄청 아팠는데 참을만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소리를 안 내려고 노력하면서 이대로면 창피하지 않게 끝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사지 해주시던 분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하시더니 다른 분이 들어오셨어요. 원장님이셨어요. 이마를 누르실 때 눈물이 났어요. 울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소리 지르는 건 참았지만 눈물은 제 의지대로 참아지지 않더군요. 골기라는 걸 해주셨는데 뼈다귀를 주무르는 작업이에요. 뼈다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 손으로 뼈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그 강도라면 뼈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끝나기 전에 이렇게 만져보라고 하신 거랑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만져봤을 때랑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얼굴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부터 여기 끝까지를 이렇게 재주셨는데 이게 끝나기 전에는 이렇게 했을 때 원장님 손으로 제 턱 바깥으로 안 나왔었거든요. 턱 정도로 나왔었는데 원장님이 끝나고 이렇게 하셨더니 턱 이 밑에까지 엄지손가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롱이의 졸업 기간 동안 도비로 일한 결과 확실히 뽕을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픕니다. 얼굴 근육도 아프고 제가 비대칭이 심하다 해서 아플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정말 아프고요. 아직도 화장할 때도 아프고 잘 때도 아프고 움직일 때마다 아픈데 얼굴형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마롱이가 또 데려가주면 또 가고 싶습니다. 돈 벌어서 언니가 해. 뭐야, 데려가 줄 것처럼 하더니 화면에서 티가 날진 모르겠는데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문지를 때 이렇게 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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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이렇게 뼈다귀가 작아지는 느낌을 받긴 했어. 근데 그건 골기 하기 전에 하셨을 때도 그 소리가 났어. 너무 웃겼어. 독소리 들었냐? 그래서 내 턱에서 나는 내 소리 들었지. 울기는 하더라도 약간 결과가 확실했으면 좋겠는 사람이라. 언니 느낀점은 그러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여서 좀 붓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쉐딩은커녕 선크림도 바르지 않은 진짜 민낯이거든요. 제가 어제도 편집을 하다가 졸전 기간에 일주일 동안 찍어놓은 영상을 보는데 그 사이에 제가 경락을 받으러 갔잖아요. 근데 그 전에 얼굴이랑 그 이틀 후에 다른 친구들 만났을 때 얼굴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역시 경락 진짜 잘했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민낯일 때나 이렇게 만졌을 때도 조금 다른데 화장했을 때는 좀 더 다르거든요. 화장해보고 올게요. 자, 제가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돌아왔고요. 경락을 안 받았을 때 메이크업을 했던 거랑 경락을 받았을 때 메이크업을 했던 거랑 약간 제가 느끼기에도 확 다른 점이 보여가지고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아직 제가 5번인가 6번밖에 가지 않았는데 20회를 끊었잖아요. 지금 제가 20회 끝나고서 얼마나 달라져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전혀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거 진짜 아니고요. 거기 진짜 1원 하나까지도 제 돈 내고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으셔도 돼요. 저는 지금 갈 때마다 이 얼굴 여백이랑 여기 사각턱? 이거를 계속 중점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좀 납작한 얼굴이거든요. 원장님께서 여기를 부셔주셔서 좀 더 입체적인 얼굴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니가 그 영상 찍고 나서도 계속 저한테 피드백을 해줬거든요. 피드백이라기보다는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또 데려가 달라. 아무튼 언니도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꼭 경락을 받을 거라고. 자기 너무너무 아팠는데 진짜 너무 아팠는데 너무 좋았다고. 효과가 너무 잘 보인다고. 그래서 아마 나중에 또 끊게 되면은 이게 횟수를 많이 끊을수록 좀 할인율이 커지거든요. 아마 언니랑 저랑 같이 좀 많은 횟수를 끊어가지고 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신 점을 여기다 물어봐 주신다거나 하면은 제가 원장님한테도 여쭤보고 뭐 이게 진짜 개선이 되는지도 보고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작은 얼굴 관리 제일 저렴한 거를 받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종아리 알이 빠지나요? 뱃살이 사라지나요? 이런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거는 답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오늘 언니 같이 데리고 경락받으러 갔던 거 보여드릴 겸하면서 영상을 찍은 건데 오늘도 재밌으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꼭 부탁드리고요. 제 많은 정보랑 소식들은 인스타그램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네이버에 마롱 검색하셔서 팬하기 눌러주시면 또 많은 소식들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혹시나 원장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게 되신다면 저는 아파도 괜찮습니다. 얼굴만 부셔주세요.